네, 기본서 48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563조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매매는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고 전형 계약 중 가장 대표죠. 두 번째, 약정으로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무슨 계약? 낙성 계약. 세 번째는 각자 채무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 계약. 갑이 을한테 재산권 주면 출연, 을은 대금 주면 출연. 각께서 유상 계약. 이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전형의 반대말은 뭐고요? 그래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매매는 이게 아니고 이거. 뭐가 아니고? 낙성의 반대말은 뭐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편무가 아니고 쌍무. 무상이 아니고 유상. 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쌍무, 편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항변권, 무슨 권? 동시잉의 항변권. 그 다음에 이제 위험부담. 무슨 부담이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유상, 무상은 이제 담보책임. 무슨 책임? 곧 나오겠죠. 이건 앞에서 한 거고. 자, 매매계약은 그런 성질을 갖는다. 자, 한편 다음편 넘기시면 489페이지 가시면 매매의 일방이야기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자, 이것은 예약완결권을,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걸어놓고, 예약을 걸어놓고 나중에 내가 뭐 하겠다, 매매하겠다,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예약은 단독행위 아니고 뭐예요? 계약이고. 이것도 계약이죠. 근데 예약이 거기 일방 예약이 있고 쌍방 예약이 있어요. 일방 예약과 무슨 예약? 이 쌍방 예약이 있을 때 여기 기준은 다른 게 아니고 한쪽이 갔느냐 아니면 뭐야? 양쪽이 갔느냐. 이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예약 완결권. 무슨 권?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한쪽이 가지면 일방이고 양쪽 가지면 뭐다? 쌍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용어는 뭐다? 예약 완결권 얘기야. 그러면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 하게 되면? 행사를 하게 되면, 자, 상대방이 동의받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응? 상대방 승낙 관계없이, 상대방 뭐 관계없이? 승낙 관계없이 바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약완결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무슨 권? 형성권적 성질을 가질 것이다. 자, 그래서 맨 밑에 489페이지 맨 밑에 니은 A 표시하시고요. 예약완결권 가진 자 일방적 의사 표시가 있으면 상대방 승낙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 승낙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본계약이 성립한 유형이죠. 따라서 상대방 승낙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형성권. 무슨 권? 형성권적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90페이지 3번 무슨 권? 예약완결권. 기억에 비 체킹하세요. 부동산 물건을 이전해야 하는 본계약 예약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무슨 등기요? 자, 예약완결권 행사하면 상대방 승낙 없이 뭐가 이루어진다? 매매가 이루어지면 다음 코스는 뭐죠? 아니, 뭐 주세요?
매매가 됐으면 이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야 하네요. 하죠. 예약 완결권은 현재 갖고 있죠. 예약은 현재 했죠. 현재 예약해 놓고 이 등청은 언제야? 장내지?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먼 훗날 장내 등기 청구권 임시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 해놓고 먼 훗날 장내 등청을 뭐야? 장내 청구 있잖아요. 임시로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등기?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등기? 가등기하면 열 글자 있어야 되는데 가등기 장내 청구권 해볼까요? 그다 장내 무슨 권? 청구권. 그죠? 그래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순이만 소급 뭐요? 이런 글자들은 가장 함축된 이야기를 다 뽑아낸 거예요. 그냥 뽑아낸 게 아니고 가장 함축적인 글자예요. 그러니까 장내 청구권 뭐 했다가 가등기 했죠? 예? 그래서 뭐 하면? 본등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위만 소급하잖아. 뭐만 소급? 장내 청구권 가등기 했다가 뭐 하면? 본등기 하게 되면 뭐만 소급?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응? 본등기 그때부터. 그러니까 가등기, 본등기 그 사이에서 나오는 과실은 관여할 바가 아님. 그저 뭐만 올라가면 돼? 순위만 갖다 쓰면 되는 거지.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 그때부터. 자, 이게 가등기 일반 가등기를 가장 짧게 표현한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도 뭐 놓으면 가등기. 그러니까 장내 청구권 있죠? 가등기 했죠? 그럼 나중에 뭐 하면 본등기 할 때 여러분이 갑 소유권, 을 가등기, 병 소유권. 그럼 을은 가등기 본등기 누구한테 해야 돼? 현재 소유자 아니면 옛날 소유자? 어? 옛날 소유자야. 그래서 본등기 순이 올라가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해버려? 말소하는 거 있죠? 무슨 등기? 가등기 기억하기. 무슨 등기? 가등기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습니까?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이고 형성권이고 뭐 할 수 있다는 거? 가등기 할 수 있다. 두 가지 기억하기. 다음, 디귿 전속기간입니다. A.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 할 수 있고? 최고할 수 있고 독촉할 수 있고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예약은 효력을 뭐한다? 상실하죠. 자, 최고 기억할 수 있어요? 최고 화살표 침묵 화살표 노. 그대로 들어맞죠? 답이 없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야. 이때 침묵은 발하지 아니한 때입니까? 받지 못한 때입니까? 아니 그대로 읽어봐. 거기 받지 못하면 이렇게 돼 있지. 바라지 아니한 때 이렇게 안 돼 있잖아. 네? 그래서 최고에서 침묵도 두 가지가 있어. 바라지 아니한 때하고 받지 아니한 때가 있어. 응? 바라지 아니한 때 하나밖에 없어. 최상발, 최고는 최상발이고 나머지 최고는 전부 다 받지 못한 때야. 최상발 그때만 보고 바라지 아니한 때고요. 나머지 최고는 뭐다? 받지 못한 때예요. 아시겠어요? 자, 존속기간 해놓고 그 다음 밑에 디귿의 비. 매매 완결권은 일종의 무슨 권? 형성권. 청구권 아니고 형성권. 당사의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 약정이 없는 때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 내 이를 행사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난 때 상대방이 이왕 목적물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자, 인도받은 경우 가로막고 세요. 바깥으로 빼시면 점유한 경우라도 예약 완결권은 무슨 기간? 제척 기간. 제척 기간. 제는 제거할 때 제자고, 척은 도끼척입니다. 뭔 척이요? 도끼로 팍 찍어 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제척 기간 경과로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억을 더듬으셔서, 자, 매매를 하였습니다. 매매는 물권법에 있다, 채권법에 있다? 왜 채권법에 있을까? 매매를 하게 되면 각자 각자 채권이 발생해서 채권법이 있는 거야. 갑은 대금 채권, 매수인은 재산권 채권. 그럼 매매하게 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매매가 채권행위니까 이 등기 청구권도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이다, 아니다? 소멸시효 대상이다가 되죠? 자, 등기청구권에 비교할까, 이게 할게 뭐냐면, 이제 예약 완결권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무슨 권? 자, 예약 완결권은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 뭐 관계없이,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매매가 되죠. 그래서 무슨 권이라 한다? 형성권이라 한다. 무슨 권? 형성권은 제척 기간의 대상이 된다. 무슨 기간이요? 제거할 제자, 도끼척, 도끼로 뭐 한다? 팍 찍어 없애버려. 그럼 이것도 일정 기간 지나지 행사하지 않으면, 요거도 시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소멸하죠. 똑같이 지금 똑같은데 약간 내용이 달라. 자, 보세요. 이둘 다, 둘다몇년 동안 아무도 행사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고요?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왼쪽에 등기 청구권을 몇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은, 예? 무슨 시요? 응? 자, 소멸시에 걸려서, 자, 사, 죽었을까?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을까?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야. 응? 다음, 예약 완결권은 무슨 권? 형성권. 무슨 기간? 제척 기간 대상되죠? 몇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이 예약 완결권, 형성권은, 자, 사, 죽었느냐? 생, 살았느냐? 묻는 거예요.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 아니, 제거한다. 무시무시하게 뭐로? 도끼로 찍어서 제거해버린다고. 뭐 하지 않으면?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이야, 사야? 사란 말이야. 자, 왼쪽에 등기청구권은 채권이죠? 소멸시효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자, 소멸시효 나왔어. 자,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 3편은 채권이죠. 3편 채권은 소멸시효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다지요. 다음 2편 물권. 소멸시효 대상이 다 됩니까? 일정한 경우만 됩니까? 3편 채권은 무조건 걸려요. 2편 물권 8개 다 걸리지 않아요? 8개 물건 중 힌트, 이거 걸려. 이건데 이거 걸린다고. 이게 뭐야? 그래, 용 잘하면 용 나와요. 뭐라고요? 용만. 용이 뭐야? 지 점만 걸린다. 안 걸리는 권리. 점, 소, 유, 질, 저는 소멸시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작은 수첩에 적어서 자꾸 보셔야 돼요. 아셨어요? 소멸시효 나면 뭐 걸리고 3편 채권 걸리고 2편에 물건 다 걸리지 않고 뭐만 지지점만 걸려. 자 채권은 뭐의 대상이 되죠? 자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어? 이 등청인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확실해요? 그래 맞아요. 왜요? 등청 죽었어 살았어 물어보면 생생생 등청은 뭐 한다고요? 생생생 기억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이렇게 던지는 말들이 있죠. 그걸 잘 작은 수첩에 한번 적어가지고 아 이게 왜 그랬을까 계속 보시라고요. 그럼 언젠가 계속 살아날 거라는 얘기예요. 자꾸 들어야지 설명이 되거든. 그러면 똑같으면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지.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야? 재척기가 날 때는 뭐야? 그랬던 걸리면 죽는 거야. 도끼척 제갈제자. 그러니까 무슨 건? 형성권은 뭐의 대상이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성권 또 하나 있죠. 해제권은 형성권이에요. 무슨 권은? 상대방 동의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해제할 권리가 있죠. 무슨 권? 형성권. 해제권도 10년 어디? 제척기간 대상이 됩니다. 뭐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반대되는 거야. 그럼 채권은 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제척기간이 아니고 뭐다? 소멸시효를 하지요. 다음 해제권 비교되는 게 해제권은 채권에 있지요? 예? 다음에 취소권이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권은 소속이 어디? 네? 청칙에 있죠? 그래서 제가 취소할 수 있다. 일정한 자만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내 한다고 그랬지. 그 일정 기간이 바로 뭐냐면 자 취소 기준 3년이야 추인 기준 3년이야? 네? 취임 기준 3년, 계약 기준 10년, 둘 중 어느 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못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되죠. 그럼 거기 취소권 3년, 10년 있잖아. 그럼 취소권은 형성권이란 말이야. 무슨 권? 형성권. 그럼 거기에 있는 3년, 10년은 무슨 기간이야? 뭐가 아니고 제척 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46조 잘 기억해 놔야 돼. 몇 조? 나중에 세트로 논단 말이야. 무슨 권 나오면? 형성권 나오면 취소권 때리고 그 다음 뭐야? 형성권 때리고 그 다음 뭐야? 예약 완결권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성권은 전부 다 제척기간. 제가 뭐라고요? 척이 뭐라고요? 아 이게 독을 팍 찍어 내려버리는 거니까 행사지 그대로 죽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쪽은 등기청구권. 무슨 용어? 채권이 사는 얘기고요. 예완결권은 무슨 권? 무슨 기간? 아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또 용어가 비교되는구나. 소멸시효하고 뭐하고? 제척기간. 등청 나오면 죽이지 마시고 웬만하면 뭐하세요? 살리기. 가등기 얘기도 같이 붙어 있네요. 그죠? 예완결권 설명드렸고요. 자, 밑에 이제 계약금 가게 되겠죠? 자, 491페이지. 동그라미 2번. 계약금 무슨 계약? 교부 계약. 계약금 계약 나올 때마다 뭐라고 제가 맨날 떠들어요? 계약금 계약. 지난 시간에 했어요, 사실은.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 나오면 뭐 한다? 응? 다. 그 다음, 해약금. 해제 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나오면, 개가 두 번 나왔네? 어디? 계약금, 계약.
다다다다에서 다 두 번 해야 금 해제. 개가 두 번 나와서 get. get 영어로 쓸게 숫자를 쓰니까 그런 것 같아. get to, that to, 뭐다, had to. 아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해약금 해지 시기는 언제가 아니고 약정한 단계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반드시 뭐야? 다다다다다다다 주고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 아니고 낙성 계약이 아니고 무슨 계약이다? 유물 계약이다. 그래서 생각할 게 뭐냐면 매매 계약하고 뭐하고 계약금 계약이 나오면 매매 계약은 전형이고 개개는 뭐고 비전형이고 매매는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이게 다다다다다다는. 그럼 이게 무슨 계약이면 주된 계약이면 이건 무슨 계약이다. 단 동시성 요구될 필요는 없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계약하고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 계약 비교해야 되겠죠. 프린트물 1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C 490쪽 해서 안에 가로 2번에 계약금 계약 있죠. 그래서 1번이 무슨 계약이고 비전형 계약이고 2번 요물 계약이고 3번 종된 계약. 단 동시성 요구되진 않아요. 매매해놓고 다음날 계약금 계약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의 그 내용을 좀 비교를 꼭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종류가 있어요. 자, 1번이 무슨 금이고 증약금이고 두 번째가 해약금이고 세 번째가 위약금이라 되어 있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자, 그러면 증약금 끝에 글자가 금이죠. 계약금 약은 뭐죠? 약속. 증은 증거. 그 다음에 해약금 할 때 해는 해제. 약은 약속. 금은 계약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처음에 무슨 계약을 체결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엇을 줬다는 것은 계약금을 뭐 했다는 것은 지급했다는 것은 일종의 뭐죠? 증거가 된단 말이야. 무슨 금? 증약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뭘 주면 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약속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슨 금이죠? 아니, 두 번째 것은 중도금이죠. 그러면 계약금을 다 뭐하고 계약금 지급하고 언제죠? 다 주고 뭐요? 중도금 지급 전 이쪽 저쪽 해약금 해제할 수 있죠. 무슨 해제? 그럼 여기서 이제 해약금이 나오는 거야.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서요? 다다다다다 하고 중도금 사이에서 무슨 금? 해약금 나오잖아. 그럼 해약금이 뭐야? 금 계약금 줬잖아요. 그럼 뭐야? 약속을 이쪽 해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갑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고 계약금 있잖아요. 계약금 배액을 실제로 뭐 해야 되고 상환해야 되고 우리 털면 이 계약금을 뭐야? 포기하고 그게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약금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계약금 다 주고 중도금 지급조 있다는 얘기야. 다음 위약금 다른 게 아니고 중도금 줄 때는 을은 변제기이다. 맞죠? 매도인은 변제기 아니죠? 무슨 관계 아니야? 그럼 이 사람 무슨 자야? 선, 이행, 약속한 자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 후, 이행, 의무자. 선, 이행, 의무자가 안 줘. 선,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병권이 없잖아. 항병을 없는 사람이 자신이 이행하지 않죠. 이행 지체 이다가 되죠. 그럼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지체 들어가면 최고 해대고 안 갖고 와. 그 다음 코스 법정 해제 때리고 그 다음 코스 원상 회복해야 되고 세 번째 손해배상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손해배상은 입증해야 되나 돼? 입증해서 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증하는 게 이게 싫어서 입증해서 요구하는 것이 귀찮아서 그래서 뭐 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응? 그게 뭐다? 위약금으로 간다 그런 얘기야. 자 계약금을 줍니다. 계약금을 1억을 줬습니다. 얼마 줬다? 자 계약금 1억을 주고서 자 약속을 뭐하면 위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갑이 약속을 위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다섯 글자로 채무 불이행이에요. 위약이 약속 위반이 채무 불이행이야. 그럼 받은 계약금 있죠? 이거 배액을 근데 키워드가 뭐냐면 배를 551조 무슨 배상으로 손배로 준다. 대신 누가 위약하면 을이 채무 불이행을 일으키면 받은 계약금 있죠? 이걸 뭐 하지 않고 원상 회복하지 않고 551조 무슨 배상으로 손배로 몰수하라 라는 뭘 맺었으면 특약이 있다 한다면 이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 특약은 채무 불이행 시 마지막 무슨 배상이랑 손해배상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종류 세 가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위약금 특약은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되겠지만 무승금하고 무승금은 이거하고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계약금 주면 약속했다는 증거는 최소한이지요. 그 다음에 계약금 주면 아까 했잖아 계약금 계약 다다다다 해약금 해제 에? 무슨 해제? 가능성이 있고 위약금은 위약시 채무불이행시 마지막 손에 있잖아. 특약이 있으면 이거 뭐 하지 않고 이게 없으면 입증해서 받아야 돼. 귀찮잖아.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491페이지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금에서 특히 A를 얘기한 겁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성질을 가지는 위약금 계약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492페이지 갑시다. 자, 이제 565조 무슨 금 나와요? 해약금. 자, 해약금은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494페이지 리을 가세요. 해약금 해제 있어요? 리을 해약금 해제 효과 A, B 묶으셔가지고 A 원상회복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무슨 배상도 없어요. 손해배상도 없어요. 자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어디 문제야? 아니지. 이게 무슨 해제? 법정 해제할 때 원상회복과 무슨 배상? 해약금 해제는 무슨 문제도 없고 받은 돈 돌려줄 필요 없잖아. 또 손해배상 요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법정 해제는 모두 있고 모두 있는데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있는데 해약금 해제는 귀책상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문제도 없고 이행 착수하는 거니까 무슨 문제도 없다.
원상회복 문제도 없다. 해제 종류 두 가지 있네. 무슨 해제와? 응? 여기 해약금 해제하고 무슨 해제하고 여기 아니 자꾸 위약금은 손해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그 문제고 무슨 해제 무슨 해제 해약금이 질 때는 무슨 문제도 없고 원위치할 필요도 없는 거고 손해배상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없이 법정에 들어가면 원상회복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들어가 근데 손해배상은 입증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이거 귀찮아서 하는 특약이 뭐고 위약금 특약 달면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최선 장점은 있겠지 그거 이해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1페이지 넘기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프린트물 자 담보 책임 두 가지로 나눠서 해놨습니다 자 왼쪽은 권리 하자고 오른쪽은 물건 하자입니다 무슨 하자 그래서 권리 하자와 물건 하자가 있을 때 물건 하자는 선의 및 무과실 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할 내용이 별로 없고요 주로 이제 문제 삼는 것은 무슨 하자 가지고 권리 하자 가지고 시비를 합니다 그래서 권리 하자를 제가 세 가지만 딱 갖다 붙여놨죠 첫 번째가 무슨 하자고 권리 전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수량 부족 그래서 569조가 타인 권리 매매고 570조 이전해지 못했을 때 자 여기 제가 일부러 조문에다 앞에다 적어놨어 뭐 묻지 않고 선악 불문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그럼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알고 산 악의 매수인은 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선악 묻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럼 악의도 뭐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어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를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냐면 안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죠 그러면 악의 매수인은 해제권은 있어도 뭐는 없구나 없다는 거야 조문상 두 번째는 권리 일부가 어디꺼 타인꺼 이전해주면 좋은데 이전해주지 못하는 경우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분별로 대금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항 3항 아무리 읽어도 악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악의는 인정해요? 안 해요? 보통? 그러니까 인정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권리 전부하고 권리 뭐야? 일부. 자, 맨 밑에 이제 수량 부족이 있죠? 면적이 부족해요. 알면 부른데 돈 줄까요? 안 주겠죠? 깎겠죠? 따라서 만약에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대금을 뭐예요? 조절하고 샀을 것이다. 그래서 574조는 앞에 72조하고 73조를 준용할 때 선의일 때만 준용해요. 알지 못한 때. 그럼 악의는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하네. 그러면 거기 570조하고 몇 조? 72조하고 몇 조? 74조를 정리하면 권리 전부일 때는 자, 그건 악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어디요? 자, 권리가 전부가 타인 거다. 두 번째는 권리 일부가 누구 거다? 타인 거다. 세 번째는 수량이 뭐하다? 부족한 경우죠? 자, 먼저 타이틀 잡는 것이 대금 감액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해제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손해배상 이야기예요. 잘 보시면 전부일 때 뭐는 할 수는 있어도 이게 할 수 있는데 뭐는 할 수 없다. 동그라미 570조에 선악 불문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표시한 거예요. 권리 일부일 때는
그러니까 줄거진데 있죠. 572조 대금 감액은 할 수 있다. 근데 뭘 안 된다? 해지 안 되고 선배 안 된다는 거예요. 수량 부족은 악일 때는 준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X가 어떻게 내려와? 하나, 둘, 셋. 뭐 한다? 1, 2, 3. 그래서 X 따라서 선을 그으면 돼. 뭐 따라서? X 따라 선을 긋게 되면 계단의 모습이 나올 거다. 무슨 모습이요? 대입하면 돼요. 아기의 매수인. 번호 따라 하시면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1번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권리, 전부, 아기의 매수인. 그죠? 뭐? 해제권 있다. 그럼 뭐는 없다? 3번은? 권리 일부가 타인 것, 악의 매수인은 깎을 수 있어도 해제, 손배 안 된다. 수량 부족은 아무것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D, E, F는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놓으시면 돼. 그래서 빨리 그린 방법은 연습해 보세요. X를 뭐예요? 1, 2, 3. X를 뭐 한다? 도표에 대입해가지고 그냥 답 맞춰버리세요. 그냥 X 하나 둘 셋 그렇고 X 따라서 줄 막 거버려 이렇게. 그럼 빈 계단 나타나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딱 그리면 돼.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이쪽은 대금 감액 해제 손해배상. 그러면 권리 하재에 관한 담보 책임 세 개가 완벽하게 결정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 505페이지 가시면 표가 나와 있어요. 몇 페이지요? 자, 505페이지 가시면 표 있어요? 그러면 박스만 해보면 되잖아요. 권리 전부 아기의 매수인 손해배상 청구권 X 하나 있죠. 그거 색깔 칠하시면 되죠. 다음 권리 일부 아기는 X가 두 개 있네. X 두 개 싹 색깔 칠하면 되죠. 수량 부족은 X가 몇 개야? 세 개 다 칠하면 되겠네. 그것만 갖다 놓은 거예요. 굳이 뭐까지 언급하지 마시고 선인은 X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담보 측에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악의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부 일부 무슨 부적 수량 부적일 때 그 표를 잘 기억해 두라는 얘기예요. 그게 완성되면 그 다음에 뭐 용익적 권리 제한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 그때 나중에 붙이면 돼. 이거 흔들리면 안됩니다. 자 담보 책임 그렇게 가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 G로 가보세요. G 자 G에서 580조가 매도인의 무슨 책임? 하자 담보 책임. 거기다가 중고차 적는다. 중고차 살 때 580조 581조 종류 매매는 세차 대리점 가가지고 신차 살 때 그게 종류 매매야. 무슨 매매요? 중고차는 차량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고차 살 때? 당연히 있지. 자 근데 대리점 가서 차 살 때는 번호판이 있어요? 없잖아. 나중에 특정되잖아요. 무슨 매매다? 종류 매매다.
자, 종료 매매는 581조 2항 별표. 581조 1항 매매 목적물을 종료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전조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즉 종류가 지정되고 나중에 특정되죠. 자, 그런데 전항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냐고 하자 없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일명 써봅시다. 완전물 급부 청구권. 무슨 청구권? 특정물 매매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없지만 불특정물 매매, 종료 매매는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 할 수 있어요. 자, 582조. 자, 안 날로부터 유란 말 있죠? 네? 안 날로부터 유 있죠? 유월 밑에다가 선의 및 무과실 쓴다. 선의 및 무과실. 그 이유는 580조 1항을 읽을게요. 매매 목적물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 575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뭐 했거나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 그 무슨 일일까요? 악의 또는 유가실이면 준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준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야 돼. 선의 및 무가실인 매수인만 목적물 하자, 물건 하자 담보 책임 들어간다. 됐습니까? 그리고 왜 유월 밑에다가 선의 및 무가실 썼을까요? 행사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선의 및 무과실인 사람이 안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행사된단 말이야. 6개월 밑에다가 선의 및 무과실 쓴 이유는 선의 및 무과실 글자 개수 세보세요. 맞았습니까? 자, 그러면 왼쪽에 572조랑 비교해 보세요. 573조. 권리 전부 일부 수량 부족에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있죠. 전적 권리는 매수인이 몰랐을 때는 선인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는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권리 하자는 몇 년인데? 1년인데 물건 하자는 6개월. 그때 아, 선의 및 무과실이 있으니까 뭐예요? 네? 6개월. 네? 가끔 나와 이거. 자, 권리 일부가 선이든 악이든 여러분들 저거 할 수 있잖아. 대금 감액 할 수 있잖아. 예? 네? 그럼 선일 때는 뭐 하면 되고? 계약 당시는 몰랐고 안 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안 날로부터 몇 개월 몇 년이고 1년이고 악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 한 날로부터 계약 날부터 몇 년이다? 1년. 가끔 그 숫자 가지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무슨 하자고? 물건 하자고. 왼쪽은 뭐예요? 권리 하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자 패밀리 마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상품이 진열이 돼 있죠? 그죠? 자,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습니까? 가격 붙어 있죠? 자, 골라 보세요. 자, 청약의 유인일까? 청약일까? 응? 네, 청 약이 맞습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아니고? 자, 상품 진열이 청약의 유인이면, 네? 카운터에 내는 거 있죠? 카운터 있을까요, 여기? 예? 네?
이게 청약이야. 아셨어요? 그럼 이쪽에서 뭐야? 이쪽에서 승낙. 예스 해도 좋고 못하겠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뭐라면 카운트하는 게 청약이니까 승낙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죠. 다른 손님한테는 다 팔아도 당신한테는 못 팔겠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청약의 위. 이것이 청약이면 카운터 내는 게 뭐예요? 승낙이야.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상품 진열이 가격 붙어있으면 뭐다? 청약 위인이 아니고 뭐다? 청약. 자, 자판기 비치는 청약이다. 청약의 위인이다. 청약. 그러니까 돈 집어넣는 게 뭐예요? 승낙. 사업 모집 광고가 나왔어요. 청약이다. 청약의 위인이다. 이력서 내는 게 청약이야. 다르죠?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가면 거기 점 알바생이 있죠? 예? 알바생은 점유자다, 점유자가 아니다. 점유자 아니죠? 일면 뭐라 하죠? 점유 보조자라 하지요. 그죠? 보조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점유권 없죠. 자, 자력 구제권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누가 물건 훔쳐가면 훔쳐가지 못하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죠. 자, 알바생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현실 매매라고 합니다. 어디 사는 거? 가게에서 현실 매매. 현실 다른 게 아니고 채권 행위와 무슨 행위? 563조 뭐하고? 매매하고 물권 행위. 물권 행위 있습니다. 188조 1항에 인도 있죠? 이게 순간적으로 동시 행해진다. 돈 주자마자 딱 넘겨봤지. 그런 걸 무슨 매매? 현실 매매.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뭐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라 한다? 현실 매매. 자, 현실 매매에 있어서 상대방 동일성 관한 착오는, 자, 중요 부분, 착오일까요 아닐까요? 현실 매매에 있어서 상대방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일까요 아닐까요? 가게에서 물건 파는데 상대방이 중요한 게 상대방이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지. 물건 많이 파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매매에 있어서는 상대방 동일성의 착오는 지금은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일 수가 없지. 뭐다? 아니다. 착오 아니에요. 다음, 현실 매매는 자, 낙성이다, 요물이다. 현실 매매는 낙성이다, 요물이다. 힌트. 현실 매매는 매매입니다. 무슨 계약이야? 요물 아니야. 무슨 계약이야? 낙성이야. 앞에 뭐가 붙은 것 뿐이야, 그냥. 현실 붙은 것 뿐이지. 딱. 현실 매매에 있어서는 무슨 매매요? 현실 매매에 있어서는, 자, 담보 책임. 무슨 책임이요? 담보 책임 문제가 있다 없다? 현실 매매에서는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현실 매매는 신트 매매다.
아예 그냥 매매, 현실 매매도 뭐의 일종이라 그냥 매매라고. 뭐 쌍무가 왜 필요해, 거기. 그냥 매매야, 힌트. 다음번 시간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매매에서는 담보치기 문제가 있어 없어? 아 여태까지 매매에서 지금 권리하자 물건 하는데 왜 담보치기 뭐 없어? 매매에서 당연히 무슨 문제가 있어? 담보치기 문제가 있지 왜 없어? 유상이니까 나는 돈을 다 줬고 너는 물건을 줬는데 왜 이상한 물건을 줬니? 담보치기 물어 안 물어? 그러니까 현실 매매도 뭐라고? 현실 매매는 담보책에 문제가 있어 없어? 있죠, 있지. 과학에서 물건 사는 게 종류 매매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매매? 집어서 갖다 넣지? 종류가 있지? 집어서 특정시켰지? 종류 매매란 말이야. 에? 그래서 이거 주세요 뜨면 뭐라 그러죠? 아 그거요? 그거 견본이거든요. 여기 포장된 거 가지고 가세요. 예쁜 거. 그건 먼지 쌓여 있으니까. 그건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포장된 물건을 갖고 그대로 갔단 말이야. 열어보니까 뭐가 돼 있어? 파손 돼 있잖아. 열받잖아 지금. 그럼 바로 가서 뭐야? 달라고 하면 되잖아. 바꿔달라고.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멋있게? 그렇지.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하러 왔습니다. 무슨 권? 그러니까 현실에 일어날 수 있는 얘기들을 갖다가 무슨 용어로 법률 용어를 이렇게 몇번 자꾸 반복하시면 이게 전부 다 사실은 개별적인 얘기 아닙니까 전부 다. 근데 그냥 잘 보면 이 개별적인 것들이 사실은 뭐야? 한꺼번에 뭐 이렇게 섞여서 같이 돌아가는 것뿐인데 책은 전부 다 쪼개놨잖아. 그 쪼개는 것을 여러분 다 그냥 다 별개로 보고 공부하시니까 굉장히 뭐 힘들잖아. 그러니까 가끔 들으시면 아 맞아 맞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 매매도 아 그래 뭐 빼고 그냥 읽으면 돼. 뭐 일종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담보책임이 있고 뭐야? 에? 당연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청구권? 여기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그래서 물건 하자는 악인은 안 돼요. 선의 및 무과실까지 요구돼. 근데 무슨 하자는? 권리 하자는 악의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잖아, 아까. 그러니까 출제할 때는 주로 어디를 낸다? 그 권리 하자 가지고 한 문제 낼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출제자들은. 근데 아까 표 있었잖아요, 여기. 어? X1, 2, 3 하면, 그거 가지고 절대 틀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환매하도록 하겠습니다.